산이 터지는 거 보니까 이 집이 조상바람, 신바람, 귀신바람이 바람이란 바람은 죄다 불어서 다 파한된다. 불사바람도 그렇고 내게 주야 신령님 네. 무섭다. 이 집이 보니까 시내에서 부는 바람도 불어오고 강풍이고 네. 불사에서 부는 바람도 바람이고 내규주 어디 가면 신바드란 소리도 들었고 시내에서도 바람이 부는구나. 그런 신바람을 누르고 사느냐고 어떻게 살았니 그동안. 눈물로서 분부한 세월 되돌아가면 눈물로 말하면 뭐하니. 삼국지 들머리 걷고 숙향장 고향장 걷고 에휴 내규주야 점을 보는데 굿하는 것 같다 너 보니까 그냥. 어? 할머니가 진작이나 좀 빌고 살고 그냥 어디 가서 물 떠놓고 빌고가 아니라 진작이나 진짜 고생고생도 했지만은 좀 제대로 된 문당 좀 만나서 좀 빌고 살았으면은 내기주도 고생도 덜하지만은 애들이 무슨 죄냐냐 딸내미들이 쟤네들이 무슨 죄냐냐 어? 사주팔자 엄마 팔자처럼 타고나가지고 엄마처럼 살기 싫텐다 쟤네도 말로 속에 직성에서라는 소리야 쟤네들 입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괜히 상처받지마 네. 어? 날도 네. 직성에서는 진짜 울긴 안 된다 화긴 안 된다 대감들이 하는 말씀들이 자기는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고생고생을 하고 지도 몰라 쟤네들이 왜 이러고 사는지를 본인만 안 된다 할머니가 너는 아는데 왜 안 하고 어? 호통치신다 아 미안해요 지주야 네. 너는 모르고 잘못했니 할머니가 갑자기 불사할머니 내리시고 조상할머니 내리셔가지고 우리 강릉 김씨 가중이 어떤 가중인데 이러고 사냐냐 진짜 어 옛날 할머니가 공을 들이고 선산도 번듯하고 옛날에 쪽으로 우리 집이 땅은 진짜 말하는 것처럼 땅에 안 밟고 갈 쪽으로 부자로 살던 집인데 바람이 불고 산을 팔고 조상에서 바람이 나고 발동이 나서 너도 피해자 아닌 피해자처럼 이러고 산댄다 할머니가 네. 어 산바람 들바람 귀성바람 조상바람은 다 들었으니까 내기주 때에서는 그냥 뭣도 모르고 내가 이러고 참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울고 보고 참았지만은 애들만 생각하면은 쟤네들이 무슨 죄냐 어 애들은 운세로 보면은 올해는 나쁘지는 않아 둘 다 노력은 하고 열심히는 사는데 네. 가다 쓰다 하는 것만 갖고 진짜 옆에서 엄마가 보면 안타깝기만 하고 어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기주가 진짜 머리를 깎아볼까 어디 가서 진짜 무당을 해볼까 안 해볼 생각도 없어 별의별 생각은 다 해봤대 어? 네. 그렇다고 내기주 할 것도 아니고 하지도 못해 불리지도 않을 거고 네. 어? 내기주야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살 길이 있을 거고 내기주가 산다는 소리도 나온다 올해만 지나고 나라 올해 52 아니시냐 에휴 지긋지긋하다 올해가 그냥 올 수준으로 그냥 근데 운도 나쁘진 않다 그래도 내기주가 올해 첫 달이 돼야지 된다 첫 달이라는 건 겨울이야 네. 어 12월 달이 되면은 조금 안정을 찾는 수고 내년이 되고 저 내년이 토끼 아니시냐 내년이 돼야지 합이 들어와 돼지하고 토끼하고는 네. 2023년부터 내기주야 조금은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답답한 일이 풀린댄다 뭐가 아, 어 네. 운서도 들어오고 시작하는데 뭐가 있어야지 시작을 할 거 아니야 지금 네. 어 시작은 못해 취직을 하든지 뭐래도 조금이라도 돈은 벌리든지 좀 움직여 네. 내년에부터는 운이 좋다는 건 해도 된대 어? 장사를 어 해운년도 맞았고 운도 들어오고 네. 내년부터는 직성 마음 뭐라도 해야 돼 미쳐 지금 하고 싶은 솔직히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지금은 가닥은 응? 잡았어요 가닥은 잡았는데 몇 년 전에 장사를 해봤었고 그때는 솔직히 50에 인공관절 수술 해갖고 몸으로 쳤구만 뭘 그래서 멎었고 근데 어떤 시스템에 어떤 그거 공부는 해요 그래서 지금도 식당에서 밥을 먹여요 호텔 식당에서 애들 직원들 밥 먹이면서 잘했어 배고픈 사람 밥 해주는 것도 보시야 네, 그러니까, 어? 그것만큼 큰 직업에 보시도 없는 거야 저 저기 솔직히 독거노인들 김치도 담아주고 그래 나름대로 했다니까 안 한 건 아니야 나름대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아래 돈이 없어서 못한 것뿐이지 그동안 솔직히 이런 구슬 못하게 해서 돈 있으면 매일 하겠지 기준님 같은 사람은 진짜 매일 할 사람이야 뭐래도 하면 근데 뭐가 진짜 디딤돌이라고 있어도 주춧돌이라도 있어야 되고 뭐래도 진짜 하려면은 진짜 포장마차를 니아까를 끌어도 옛날 같은 사람 표현을 하면은 용기는 있지만 그럴 만한 그것도 없어서 못했어 힘들게 살았고 그 나름대로 해서 어떤 분이 몸이 망가졌어 이제는 어 그래도 몸이 아 옛날처럼 그렇게까지 못 일어날 정도로 아프거나 쓰러지거나 그러진 않아 알아요 어. 나 감사해요 어. 나 정말 이렇게 살아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이 버틴겨주는 거에 대해서 애들 아빠가 돈 때문에 가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갖고 사회봉사 160시간에다가 벌금 500만 원이 나왔어요. 아휴, 별의별 일이 그냥 생겼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그 뭐지 50, 49막 이러는데 막 난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사회봉사 하는 동안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하루를 못 쉬었어요. 난 10월 달부터 오늘까지. 근데 그래도 내가 500만 원 벌금 냈을 때도 내가 날 다 녹였어요. 그 잘했어. 안 죽고 살았다. 잘했다. 에휴. 안 죽고 살았어. 김씨 기주야 살았으니까 됐다. 그건 잘했다 할머니가. 너가 안 죽고 여기까지 기어 올라온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네가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할머니가 기특한댄다. 잘 살았다. 어? 그럼 쟤네들은 뭐냐? 죽는 것보다 나, 저승보다. 난 다시 죽고 싶었는데 애들 때문에 못 죽지. 애미가 죽으면 때문에. 새끼가 안 풀린다 그래서. 당연하지. 야, 죽어? 안 돼.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지금이 지옥이었지. 맞지? 지옥이지. 맞아. 사는 게 하루하루가 눈 뜨는 게 지옥인데. 그래도 내가 움직이서 돈 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맞아. 애들 밥 먹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감사하고 그냥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고 기주야 내년 되면 살 때가 있고 문서원도 들어오고 좀 있어봐. 본인은 그동안 원인을 몰랐던 거야. 원인은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부터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 가서도 진단을 내리면 무슨 병입니다. 여기 수술하면 되고 여기는 어디 고치면 되고 약 먹으면 됩니다. 근데 본인의 병은 조상병이야. 조상병이고 이 집이 강릉 김씨 가중도 그렇고 그리고 홍신네 쪽도 조상도 친주 따라 외주 따라 원래 바람이 외주에서 와요. 그러니 엄마가 친주 외가 홍신에서 바람이 불었고 강릉 김신네도 양반 가중이고 이제 김신네도 김도 많지만은 강릉 김신네도 여자네들이 팔자들이 세요. 고생고생을 해야 되고 얌전하게 일부 종사하는 팔자가 못 돼요. 이놈의 팔자가 이렇게 들어온지. 그러다 보니까 내게 좀 고생도 했고 올해는 이제 딴 거 없어 촛불이라도 밝고 얘를 애들 위해서 잘 키워주면은 애들이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대학 취직 가고 직장도 등받고 올바르게 다니고 어차피 해줄 수 있는 건 건강하고 뭐 본인이 뭐 해줄 수도 있지 이제 운이 바뀐다는 건 뭐겠어. 내년이라도 밥집이라도 식당이라도 조그맣게라도 하면은 장사가 잘 되고 입소문 하면은 돈 버는 거 앉아서 버는 거야. 손끝에 제주도 있고 막끝에 있어. 맛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 밥 해주는 것도 보시고 직업 중에서도 그것도 제주야. 본인은 그거는 본인 팔자에도 맞아. 다른 걸로 풀어먹을 수가 없어. 공양주야 그게 우리들이 말하는. 본인 팔자야 그건 업이고. 그러니까는 외로운 사람 밥을 먹이는 것도 아니 배고픈 사람 밥 먹이는 그렇지. 것도 덕이고. 대시주야 그게. 그 외로운 사람 술 한 잔 먹은 것도 덕을 쌓는 거래요. 근데 맞아. 나는 조그만 포장마차 같은 거 해서 밥집 술집도 맞고 장사가 맞고 기본 지금은 디딤돌이 안 되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먹고 죽으려도 돈이 없어. 사람 표현으로 쓰면 근데도 알뜰살뜰 내 기주가 손톱이 달 정도로 진짜 지금까지도 진짜 무릎이 닿는 연골이 없었잖아. 그랬으면 내 기주야 이제 좀 살 때도 됐다 이제는. 그러니 대가님 잘 우춘하고 장사 시작하고 열심히 해라. 문 열어가면은 우리 기주야 먹을 전도 생겨주고 쓸 전도 생겨주고 너 부자 되고 장자 되고 네가 말한 대로 부자 되면 배고픈 사람도 또 해줄 거 아니야. 그게 네 꿈이고 네가 진짜 뭐래도 하나 해준 게 꿈이면은 절 짓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야. 기주님 생긴 거 보면 강부자야. 어디서 무슨 누구 표현을 해. 생긴 거 보면 강부자야. 그 강부자 뭐냐? 부자상이야. 어떻게 장사를 해서 돈을 모으냐. 어떻게 내가 사람한테 버는 만큼 베푸느냐. 할 수 있어. 혼자서는 못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왼팔 오른팔이 있을 것이고 본인은 진짜 자청용 500호야. 밑에 참모들이 잘 들어와야 되고 직원 잘 들어와야 되고 식구 잘 들어와야 돼. 장사가 해봐서 알잖아. 네. 사장이 돈 버는 것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돈 벌어주는 거야. 그 장사는 요식업은 더해. 네. 먹는 장사는 천단골 만단골 이른단골 다시 오고 세단골 휘어주고 입소문 많이 나서 내 자기주야 부자 되고 장자 되게 해준단다 할머니가 너.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 그동안 모르고 살았고 알고도 지은 죄가 많았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았고 엎어놓고 덮어놓고 사느냐고 고생 많이 했어. 그래도 살 때가 됐단다 이제. 네. 그러고 나면 내 기주야 걱정 없이 살아. 그리고 몸이야 항상 안 아플 수가 없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만큼 고생을 했고 썼으니까 아프고 몸은 진짜 쓰다 보면은 관절이고 무릎이고 닿는 거잖아. 그러니까 몸은 만들어가는 거고 그렇다고 내 기주가 크게 뭐 지금은 뭐 지병이 들어오거나 뭐 병이 들어와서 뭐 암에 걸리거나 뭐 그게 있거나 그러진 않아 봤을 때. 그러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마. 그 대신 내 기주는 관절부가 항상 아파. 왜? 살이 쪘다 빠졌다 하고 당연히 허리 매일 서 있고 무릎이고 허리고 관절 마디마디 안 쓰시는 데도 없고 관절 부위가 안 좋아. 그러니까 그거는 약을 잘 먹어야 되고 내 몸에 좋은 거 보충해야 되고. 몸에 좋은 건 다 먹어요. 양생물도 먹고 싶어요 진짜. 아니, 몸에 좋다 그러면 살려면 먹어야 돼. 살려면 살려면 먹어요. 나를 위해서 먹어야 되고. 맞아요. 새끼가 챙겨줄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를 챙겨야 되고 나 스스로 돌봐야 돼 이제는. 네. 그럴 나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내. 이제부터 살 때 됐어. 예. 궁금한 것도 물어보세요.
저기 돈 들어올 게 있는데 이게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나고 있어서 솔직히 얼마야 또? 그 위자료 애들 아빠하고 끝나기는 몇 년 전에 끝났는데 지금 그래서 미... 아, 민사로 가고 갔어요. 근데 갔어. 4월 달에 재판이 끝났는데 신랑이 뭐 띠에? 어, 쥐띠요. 삼재네 걸려야지. 그렇지. 삼재. 아유 좀생이 난 갈아버리려고 돼. 갈아버리려고. 갈아도 시원치 않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한 살 어린 거죠? 아니죠. 아, 위로. 위로 11살 많은 거죠. 디비님이 법원... 젊어서. 젊어서 위로. 63이라고? 맞네. 뭐가 맞아요? 아유, 그 사람도 악삼재네. 악삼재요? 돈으로 쳐야지. 돈으로 받아야지. 돈이 나가야 되는 수야. 맞아. 그리고 원래 나왔으면 음력 5, 6월달 여름에 나왔어야 되는 돈인데 지금 멈췄었지. 맞아요. 에휴, 근데 내가 안 줄 순 없어. 아니 근데 판사가 판결을 아직 안 내린다니까. 지금은 안 내리지. 근데 민사로 지금 재판 중인 거잖아. 예, 아니 재판이 다 끝났어요. 이게 내가 판결이 언제 몇 월이요 그게? 그게 지금 이 재판관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1년 안쪽에는 끝난대. 근데 보통 두세 달 안에 끝난다는데 그것도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고 판사마다 틀리고 지금도 연말이 껴서 판사가 바뀌고 인사이동 있고 해서 봤으면 엄마는 그 재판이 걸린 재수가 없으면 걸리는데 지금을 보면 엄마의 운으로 보면 우리 시은들의 원래 대주가 아주 망조가 들었으면 악삼재거든 신랑이 애들 아빠요? 근데 둘 다 같이 걸렸어. 재수가 막히는 게 시은들이 같이 둘 다 재수가 막혔어 지금. 내가 기주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똑같이 관제에 그걸 걸려서 이 재판이 빨리 끝나는 관제가 있고 엄마 말대로 늦게 끝나는 관제가 있는데 지금은 늦차를 타가가지고 재수가 없는 거지. 그게 아저씨 재수의 삼재에 본인 재수에 막힌 재수니까 관제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기주님 말대로 돈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이 내년에 들어온다는 소리가 나와. 내년도 빠르면은 진짜 오리고 여름이 지나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빠르면 그리고 정말 갑자기 더 빨리지면 봄이거든. 엄마는 내년 봄이 원래 이 집이 딱 늦어지면 여름이고 빠르면 봄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 나오는 돈이야. 그리고 돈이 나오면 일단 장사도 하고. 그렇지. 엄마는 안 하면 병나. 기주님은 해야 되고 안 하면 아파. 뭐래도 나가야 돼. 아파도 그냥 나가야 돼. 이게 맞아요. 집에 있으면 천불이 치밀어. 나는 자 생각이 들어오고 차 끌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요즘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얘 이 애들 아빠가 애들 엄마잖아요. 그래도 근데 공허함과 우울증과 지금 병이 왔어. 나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한테 세파이프로 맞아갖고 미친 거야. 가정 폭력이 진짜 깜빡 안 간 게 다행인 줄 알아야 돼. 어? 아, 얘가... 안 보낸 게 다행이고. 아기 난 지 20일 만에부터 때렸어요. 그랬구나. 아기 난 지 20일에 21살 아기를 낳았는데 아니 빨리 들어오라 그랬다고. 미쳤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미친 거야. 이게 제적이 아닌 거라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이 뭐가 쉬었으니까 그랬겠지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 그것도 있고 진짜 엄마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어?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신령생들 하는 말 있잖아. 매정 떡정 그거가 무서운 거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사는 사람인데 골병 난 것뿐이 아니고 정말 이혼을 잘했어. 정말 엄마가 참고 애들한테도 못해서 그래서 참하고 살았지만 엄마는 인생을 보면 아까도 그랬잖아. 참 파란만장하고 살아있는 게 대단하신 거라고. 나는 얘네들 제일 화가 나는 게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든지 까먹겠는데 그 얘 애들 아빠 애들 엄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지. 맨몸으로 나왔어요. 나 애기가 자살한다 그래서 맞아.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애들한테 상처란 상처는 다 줬어. 애들 안 죽고 엄마는 진짜 애들 진짜 안 죽은 것만으로 다행이야. 우리 큰애가 28살인데 자기 아빠랑 살면 자살한대요. 그 당연하지. 딸들이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엄마 시집도 안 간다 소리해. 그러면 어머, 지금도 안 간대요. 그거 트라우마야 엄마. 맞아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애들 딸들은 시집을 안 가고 남자 만나는 자체를 무섭고해. 근데 그래도 그 나 얘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요. 재판장 앞에서 자기는 때린 적도 없고 미쳤지. 아무도 안 미쳤지. 우리 친정 엄마한테 위자료 받은 적도 없고 우리 엄마가 이혼했는데. 니네는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야. 별의별. 근데 있다고 우리 별의별. 지네 육남매인데 넷이 다 이혼을 했어요.
매력이네. 아니 그러니까 입으로 조선 거 그러니까, 입으로 가는 거야. 맞아. 내가 큰 아버님 둘째 셋째 얘가 셋째고 신우 멀쩡히 잘 살다가 이혼하더라고. 귀신바람이 불어서 다 든 거야 이 집이. 아니 그리고 이 집에 애가 애를 낳아서 죽였어요. 어머 미쳤네. 목 졸라 죽여서 애기를 낳았고 그 유튜브에 나와요. 아. 근데 그 내 뒷감당을 다 해줬어. 진짜. 본인이 다 한 거 아니야 희생해서 그걸. 그걸 이게 서류 다 띄어다주고 그러니까. 애기 들쳐왔고. 그거 뭔지 알지. 응. 그 서류 띄러 당기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당연하죠. 근데 우리 엄마 저기 퇴직금 나갖고 애들 아빠가 빌린 돈에서 800만 원을 줬어. 귀신바람에 장난 아니다니까. 근데 그 걔네 큰아빠라는 사람이 나한테 준 거 있냐? 그 내가 그 아,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상종을 할 인간들이 못돼. 진짜 나는 본인이 얘네 애들 아빠한테 돈부터 받고 그리고 얘네들 집안 하나하나씩 갈아버릴 거야 진짜. 솔직히 나 여자가 하늘 품으면 5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애들 지금은 잘 살아요. 걔가 지금 지금은 봐봐 삼재가 시작됐고 지금 시작 이제 시작이십니다. 표현하면 우리 기준님. 이제 시작이래잖아. 악삼재야. 이제 시작이야. 괴롭히는 거 시작도 안 한 거야 지금은. 나는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돈 나오면 그 뒤에 재판관이 재판 내리고 내 돈 받고 그 다음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쟤한테 그 수모 받았던 거 애가 아파서 수습이 없다고 가면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야 됐고 그렇게. 야 미친 거지 그게. 그래갖고 500만 원 이 판국에 500만 원 벌금 물고. 미친 거야 재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참 아니 재적이가 아니래도 그래도 내가 애들 놔주고 나 28년 동안 살면서 김치 밖에 나가서 안 사 먹었어요. 김치 담가주고 밥 해주고 현모양처럼 사셨어. 나 후회도 미련도 없는데 진짜 나중에 이 돈만 받아놓고 나 이거 갈아버릴 거야 진짜. 내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아, 내려놓자 이러다가도 무슨 마음인지 아니까.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나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일단 접어놔. 그리고 인간고야 본인 말대로. 맞아요. 너 조강지쳐 버리고 지가 잘못한 거 알고 세상을 가려. 너 한 만큼 지가 받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니, 내가 한 만큼 지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받았으면 좋겠어. 아유 그렇게 될지언다 걱정하지 마셔.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그렇게 뭐, 쇠파이프로 맞으면서 그런 적도 없고 내가 뭔지 알지. 엄마 친정엄마 경찰관이라서 신고 못했어요. 뭔지 알아. 명예하고 다 가지고 해봤자 애들 아빠고 본인이 오죽했겠어 그거를. 근데 그런 적 없다 그러는데 네 인정 안 하지 그 사람은 또. 네 근데 일단은 기준님 마음 진정하시고 이제 네. 이 집이 다 찾았고 원인도 뭔지도 다 알았으니까 같은 거 맺은 건 풀면 되고 그동안 몰랐던 거는 다 알았으면 하나씩 하나씩 고루 풀면 돼. 그리고 이혼은 준비됐고 다 됐으니 하고 있는 거고 다 끝났어요. 재판은 끝나면 되고 돈 받고 나서 기준님 만대로 기준님 사업하시고 애들 잘 빌어가시고 네. 왜 엄마처럼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 사주에 있는 나쁜 살들은 벗겨주시고 살면은 이 집이 웃음 날 있고 마음 풀어서 좋은 날 있게끔 만들어지게끔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 힘들게 네. 하지 마시고. 예. 힘내셔. 예. 애썼으니까도 오는 거. 장사는 그냥 술집은 그런 대로 잘 되겠죠. 엄마는 운이 있어서 돼. 수단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줘. 그리고 엄마는 일단은 몸관리 좀 해. 선녀가 있는데 선녀가 죽었어 지금. 정확히 죽었어 엄마 선녀는. 나간 게 아니라 엄마 선녀는 죽었어. 아 왜 나보러 다 어딜 가면은 나 이런 소리를 한 네다섯 번 듣는데 선녀가 들었대. 선녀가 있어야지 장사를 하고 남자가 꼬이는 거야. 어 근데 그리고 이 선녀라는 건 엄마 뭐 외모 뭐 꼭 전지현처럼 생기고 김태희처럼 생기고 누구처럼 생겼대. 아니야. 사주에 있어 도와. 그리고 몸짓에 있고 뭐 뚱뚱하신 분 마른 분 다 있어. 여자도 그거는 외모랑 상관없는 거야. 이 사람의 사주에 이 사람 행동에 이 사람 눈빛 얼굴 표정 몸에 다 있어. 사람마다 다 틀려. 근데 기준님은 선녀가 있어. 그래야지 선녀가 있어야지 돈이 있어서 남자들이든 누구든 돈을 갖다가 손님이 들어오고 밥 손님도 와서 술 먹고 가고 비싼 매상도 올려주고 하고 가고 그게 선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선녀가 죽었어. 죽었다는 게 뭐야. 살도 쪄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있고 해야 되는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몸도 그러고 만사 귀찮아 지금. 응? 몸이 아프니까. 어? 요 앞에 나가는 것도 귀찮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 그러면 나 선녀가 나가면 뭐겠어. 남자가 안 붙어.
있던 놈도 나가고 남자가 없어. 팔자에 내 남자 팔자가 있어. 기준님도 팔자가 현모양처인데 어쩔 수 없어. 팔자에 있는 놈 팔자가. 나이 들어서는 남자가 없어요. 있지 없어. 장사하고 돈 붙어봐. 더 있어. 있는 놈. 아니 그것도 골라야지 잘. 나하고 합이 들고 왜 재혼해서 잘 사는 분들 많아. 깨소금 나고 행복하고 진짜 와 아직도 신혼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다리가 아팠어. 그렇게 사람들도 많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기준님도 그런 거 있어. 있어요? 윗집에 없어. 그리고 없으면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호적을 올리고 살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아니,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나는 애인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친구. 그러니까 남자친구. 외롭게 살 필요는 없어. 서로 의지가 되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누군가 같이 있으면 좋잖아. 벗도 있고. 아는 오빠들은 되게 세버렸어요. 진짜 근데 그거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내게 없더라고. 내게. 그리고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 자상하고 내 맞아. 얘기 들어주고 맞아. 속궁합 도움은 100% 만점이고 그거 아니면 밥 먹어주고 차 마셔주고 그거 바라는 거지. 뭐 돈을 달라 그래서 뭐를 해서 반대로 내가 돈을 줘야 될 판이야 그럴 판이야 안 그러면 줄 수 있어 사랑하면. 그렇다고 뭐 능력과 서로 그런 거 마음까지지 뭐 안 그래? 근데 남자한테 돈을 쓰면서 남자를 만나고 싶진 않아요. 요즘은 바뀌었어. 그래요? 내가 봤을 때 능력자들이 많아서 여자들이 대한민국 여자들이 움직이는 세상이야. 돈은 여자들이 다 갖고 있는데 뭔 소리야? 그런가? 바뀌었어. 천지가 개벽을 했어. 돈이 많아지면 또 생각이 달라진 거야. 당연하지. 돈을 우리 기준님 당부자상이라 그랬잖아. 우리 기준님 돈 있으면 남자들이 줄을 서. 그 돈을 보고 아니야. 옆에 있어야지 돈 있는 바차잖아. 부자 옆에 있어 부자가 된다 그랬잖아. 마찬가지야. 남자든 여자든 장사다 잘 돼야지 노하우를 받든 옆에 있어야지 뭐라도 생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 기준님이 베푸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생겨. 팔자야 본인 팔자. 사람들이 있는 거는 주변에 사람은 있어요. 넘쳐. 근데 돈 있는 사람이 넘쳐야 되고 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넘쳐. 귀인이야 그게. 귀인법도 있어. 내년에 들어와. 아 그래요?